시작. 여기 귀 라인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요. 여기를 딱 잡고 삽질에 빗을 들어요. 그다음에 3mm 클리프 3mm 여기서 딱 찍고 빗을 올려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밀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밀어볼게요. 이렇게 하듯이. 왜냐면 여기랑 얘랑 또 얘랑 연결할 거예요. 얘랑 라인을 얘랑. 맞춰야 되니까. 아, 얘랑 이랑 이렇게 이렇게. 얘도 이렇게 연결했어요. 얘랑. 연결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너무 어렵나? 여기서 이렇게 탈 거예요.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림이 그려지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3mm에서 이렇게 넘겼고 여기서 여기까지 또 3mm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겼죠? 그치. 3mm니까 절대 여기가 안 넘어가요. 안 파져요. 3mm 이거 믿고 이렇게 갔어요. 길을 잡아요. 이게 힘들면 잡아달라고 하시고 여기서 또 3mm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타듯이 이렇게. 이게 왜 여기도 이렇게 하냐면 여기랑 그냥 빨리 깎아져요. 이렇게 했죠. 그다음 이쪽으로. 자, 아까 전에 여기랑 연결하라 했잖아요. 여기랑. 자, 빗을 대고 여기 딱 잡았어요. 여기랑. 또 이걸 아까처럼 이렇게 할 거예요. 3mm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아까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른다 했잖아요. 이렇게 잡아요. 몇 번 깎으면 돼. 또 연결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렇게 연결한다 했잖아요. 여기도 그림 나오죠. 이렇게 깎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빗을 여기까지 깎을 거니까 빗을 여기 딱 됐어요. 그럼 또 3mm 센터. 이렇게 깎을 오케이. 거예요. 자, 실수 절대 안 돼요. 얘 3mm니까 절대 안 깎아요. 자, 3mm 이렇게 3mm 3mm. 아까 미리 깎아놨으니까 빨리 깎죠. 그렇지. 됐어. 3mm. 그 다음에 여기도 미리 깎아놨잖아요. 또 3mm. 연결. 쉽죠? 네, 쉽잖아. 이거 영어로 다 들켜버리네. 컷. 여기서 3mm 안 하시나요? 아까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한꺼번에 다 했죠. 한꺼번에. 하나같이 가면은 여기서 자고 여기서 헷갈려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 빗 잡고 올렸잖아요. 작업 한대로 마감해놓고. 그래.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이쁘기는 뒤에 봐봐. 녹화 중이야. 녹화 중이야. 이거 녹화했어. 왜? 사모님. 아, 수업만 기다려 볼게. 밥그릇 뺏기게 생겼어. 괜찮아. 멀리서 밥그릇이니까. 괜찮아? 거기서 차리시는 그래.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만 통과하면 다 잘라. 다 잘라요. 내가 머리 염색 얘기했어? 아니? 아니요. 염색했어. 염색해드렸어? 그냥 흰머리신데요. 그냥 흰머리. 고생만 했구만. 이거 해나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갈색 부드럽고 보이고 좋은데 나는 아직 나이 먹을수록
까만 머리는 인상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너무 더 나이스러 보여. 어. 되게 뭐 자연스러운 색. 그러니까 섞인 게 나은 것 같아. 어색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새까마면 할아버지 같지. 아, 까만 머리는 또 흰 머리가 자라면 또 탁 도드라지게 눈에 띄잖아. 어. 여기를 밀었잖아요. 아까 3mm 밀었잖아요. 네. 얘랑 또 얘랑 여기랑 연결할게요. 여기랑 연결이랑. 그렇지. 오케이. 아까 여기는 안 잘랐어요. 안 했어. 안 자르고 숟가락 맞췄어요. 뒤는 더 짱구 만들어도 예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랑 안 자르셔도 돼요. 그렇지. 여기랑 안 자르고 숟가락 맞추시면 돼요. 여기를 수치는 게 아니라 여기랑 수치면 돼요. 여기랑. 빗은 이렇게 되세요. 그렇지. 원장님 잘 하잖아. 나 못해. 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거야. 아무렇게나? 자르고. 그냥 감으로 하는 거야. 그래. 검정색인 줄 알았는데 브라운이고 아무렇게나. 색감도 없으시네. 아니 눈이 안 보이잖아. 요거 잘라 먹어봐도 돼요. 여기가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가 없어요. 머리가. 여기가 없어요. 아. 여기를 잘라 먹으면 초보. 초보. 그래서 요거 실수 안 하려면 핀을 잡아서 이렇게 밀어놔요. 그건 건들지 말지. 여긴 잘라도 돼요. 잘랐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잘라놨잖아요. 여기랑. 얘랑 연결할 거예요. 오케이. 쉽죠? 아, 여기랑 쉬워요. 요빗 있죠? 얘랑 연결하면 돼요. 얘를 요렇게 샤프하게 잘라주시면 요렇게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빗을 세우면 돼요. 오케이. 근데 얘를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싶다. 이렇게 자르면 돼요. 각도에 따라서 길이가 다 틀려져요. 모양이.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자르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잡아서 얘랑 연결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잡아요. 연결. 얘도 아까 밀어놨잖아요. 얘랑 연결하는 거예요. 힘들다 이러면 귀를 잡아달라 그러세요. 귀를 붙여시던가. 제가 자꾸 잡아요. 아, 왜냐면 귀가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귀가. 제가 잡으라 그래서 잡아요. 귀가 힘들어요. 나 우리 아버지 머리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쉬워. 진짜 쉬워요. 근데 이분 머리가 힘들어. 어려운 머리. 이분? 이 목사님. 이거 잡고. 아, 어려운 머리? 어려운 머리. 아. 사모님이 애쓰셨네. 그러니까 이 머리만 통과하면 다 깎은 머리. 다 깎은. 이 머리만 다 깎으면 다 깎은. 얘가 뜨는 머리예요, 또 심지어. 아. 여기 창문이 왼쪽에 있나? 이렇게. 이게 뜨니까 잘 안 깎인다 이러면 내려요, 빗으로. 눌러가지고 좀 뜨잖아요. 이게 뜨면 얘를 또 이렇게 싹. 이렇게.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머리 깎으면 옆에만 약 발라서 거기를 누르는 거구나. 그렇지. 얘가 잘 안 깎여. 그리고 여기는 세워서 깎으시면 돼요. 이렇게. 세워서. 얘도 안 된다. 접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깎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랑 또 연결하는 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 이게 어렵겠구나. 이게 아까 전에 우리 끼워가지고 이렇게 쳤잖아요. 요걸 이걸로 하는 거예요. 요게 기술인데. 잘하실 것 같아요. 신년에 신년에. 얘는 지금 3mm 아닌 거잖아. 요게 힘들어요. 요것도 그냥 살살 이렇게 쳐요. 요게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저걸 잘라버려야지. 면도기로? 일회용 면도기로 밀어버려. 아, 그러니까. 면도기로 밀어버려. 이렇게 깎고, 여기저기 뜨잖아요, 머리카락이. 여기 빗으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해버려요. 깎으면 되죠. 그 다음 또 얘랑 또 튀어나올 때 연결해요. 이게 어려워요, 머리가. 어려우시네. 다 빼면. 그 다음 기술 있긴 한데, 이거 하다 실수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동안 머리 만지셨으니까 잘 하실 것 같아.
꼭 깎으시면서도 늘 어느 부분은 궁금한 부분은 끝까지 궁금하잖아. 해결 안 되고. 그렇지.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말도 우리 아버지 머리를 내가 깎아봐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 하셨어요? 깎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머리를 자꾸 저기 초등학교 1학년 바가지 머리를 만들었지. 근데 안 어렵죠. 하면 막상 하면 어렵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 이건 어려운 건데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얘를 자꾸 아까 여기 안 깎았잖아요. 아까 여기 안 깎았어요. 숱감이 있어야 되네. 그렇지. 여기를 어떻게 숱감이. 하냐면 여기 안 깎았지. 길어요 여기가. 그러면 얘를 잡고 여기를 들고 숱가를 쳐요. 여기를 쳐는 거야 이게. 많이 안 깎아도 상관없어요. 얘가 길어도 상관이 없어요. 얘를 쳐서 뚝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얘가 많이 튀어나오세요. 여기를 치세요 그냥. 됐죠? 됐죠? 그리고 얘를 삐를 빼요. 삐를 빼고 얘가 좀 길 거예요 아마. 안 쳐가지고 조금 길네. 그럼 얘를 얘 빗으로 요걸로 튜닝 있죠? 이걸로 이렇게 얘가 길이도 잘려요. 이렇게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길이로 그냥 자르면 쑥 잘리잖아요. 얘를 길이를 치는데 위에서도 살살 연결해서 잘라요. 라인이 갓난이 머리 안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네. 그러면 연결이 되면서 Just time.